윤혜림 대표가 생각하는 오늘 시장의 핵심 키워드를 한 단어 한 문장으로 주셨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함께 확인해 보시죠. 자, 윤혜림 대표님은 반도체, 반또체라고 키워드를 주셨습니다. 자, 이번 주에 뭐 반도체 이야기 정말 많이 나옵니다. 시장이 반등도 나오고 있고 앞으로에 대한 더 큰 기대감 때문에 또 반도체 봐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자, 윤혜림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네, 요즘은 아침에 일어나면 다들 엔비디아가 네, 얼마다 이 얘기를 대부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연일 엔비디아가 강세의 모습을 보이고 있고 특히 이제 최근에 목표주가 $1,000 리포트도 발간을 했습니다. 네. 뭐 마이크론에 대해서도 목표가를 상향하면서 뭐 실적 추정치가 낮게 보고 있는 것 같다고 골드만삭스도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글로벌 증시가 이 AI 반도체 중심으로 움직이면서 뭐 국내 반도체도 훈풍이 불고 있어서 뭐 소부장으로 계속 확산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제 뉴스를 보다가 좀 놀랐던 사실이 전 세계 반도체주 시총이 한 얼마 정도 되는지 아세요? 글쎄요. 엄청 많겠죠. 네. 1경원에 육박했다고 합니다. 네. 어떤 금액인지도 지금 모르겠어요. 네, 가늠이 잘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미국의 엔비디아 그리고 네덜란드의 뭐 ASML 등 급등하면서 지난 5년간 시총이 한 5배 가까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뿐만 아니라 반도체 수출도 지금 청신호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1월 같은 경우 반도체 수출 이제 52.8% 급증을 했고 17년 12월 이후 최대의 규모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반도체 수출까지 회복을 하면 서 이제 작년 하반기부터 이제 좀 본격화된 회복이 보여지고 있고요. 이제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회복되는 모습 보여지고 있으니 뭐 수출 개선세도 계속 이어질 거고 2월에도 경상수지 흑자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기관의 모습을 보자면 이제 반도체 소부장으로 같이 향하고 있고 또 이 사이클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네. 또 이제 플러스 알파로 지금 AI라는 새로운 시대가 도래를 하고 있어서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야? 거품 아니야라고 하지만 사실 이제 시작인 부분이 더 크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도체를 접근하되 다만 이제 다음 주 선물 옵션 만기 주간이기도 하고 또 이제 외국인의 선물 매수 여력이 많지 않아 보이니 이제 이 점 감안을 하셔서 뭐 이런 점도 감안을 하셔야겠고 그런데 통상적으로 우리나라 증시가 또 3월, 4월에는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네네. 그래서 반도체 매수를 하되 조금 더 조심스럽게 좀 분할의 관점으로 반도체는 계속 봐야 할 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반도체에 대한 전략도 알려주셨어요. 어쨌든 추세나 지금 전망이나 전반적인 업황, 시장 상황은 굉장히 좋은 상황입니다. 그렇다면은 조금씩 조정이 나올 때마다 모아가는 그런 전략을 쓰면서 저희가 그 상승에 함께 동참을 해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반도체에 관련돼서 오늘 코멘트를 주셨는데 종목 좀 골라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을 가져오셨어요? 사실 종목을 고르기가 너무 힘듭니다. 네. 예전에는 뭐 소재, 부품, 장비 이 정도로 나눠졌는데 네. 요즘은 뭐 온디바이스 갔다가 뭐 네. CXL 갔다가 어디 갔다 이렇게 좀 이동이 많아져서 그래서 오늘은 좀 큰 틀에서 최근 신고가를 경신을 하고 좀 조정 중인 종목들을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HPSP인데요. 이제 반도체를 만들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장비죠. 그래서 반도체의 8가지 공정 단계 중에서 이 증착 이온 주입 공정에 들어가는 네. 압수소 어닐링 장비를 제작을 하고 있는데 시장에서 굉장히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도체의 단위가 점점 나노 단위로 낮아지면서 이 공정의 필수적인 장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이제 고압을 쓰지만 기존 어닐링 장비보다 낮은 온도라 이 트랜지스터 특성을 개선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고 이제 이 분야의 독점으로 인해서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익률이 통상적으로 한 50%라서 만약에 만 원을 팔면 5천 원이 남는다는 이야기라고 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작년 4분기 실적이 매출액 한 305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 121억 원으로 추정치를 부합을 했고 이제 올해부터 내년까지 이제 메모리 시장에서 미세 메모리 시장이 본격화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미세여 하면 당연히 HPSP를 떠올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항상 반도체를 보실 때 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그 다음은 HPSP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주가 흐름을 보시면 정말 계속 오른 모습 그러니까요. 보여줄 수도 있고요. 네. 이제 최고가 63,905원
이제 900원을 찍고 지금 다시 조정을 받고 또 올라가는 모습인데 이제 여기서 또 바로 접근을 하면 안 되겠죠. 네네. 요새는 뭐 3분할도 적다, 5분할 이상은 해야 된다. 네. 그 얘기가 정말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지속적으로 HPSP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HPSP 역시 꾸준하게 우상향하고 있는데 그 맥점을 잘 잡아야 되겠습니다. 조금씩 조정받을 때 모아가는 전략으로 알려주셨고요. 한 종목 더 볼까요? 어떤 종목 가져오셨어요? 네, 이제 두 번째는 주성 엔지니어링 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HBM 수요 확대에 따른 이 선단 공정 수주 기대해 볼 수가 있겠고요. 이제 해외 고객사들과 이 글라스 기판 안에 있는 커패시터, 증착용 ALD 장비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기존 메모리 장비보다 이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단가가 높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실제로 개발이 되고 양산이 본격화된다면 당연히 실적 성장에 좋은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SK 하이닉스향 장비 수주의 본격화가 이제 HBM3 본격화 시점인 올해 2분기로 갈수록 확대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해외 고객사향의 신규 진입도 이제 내년 실적 업사이드 요인이라서 네. 반도체 보실 때 주성 엔지니어링도 최근에 이제 최고가를 찍고 다시 또 조정 중인 모습이어서 이제 이 부분도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까지 함께 두 종목, 반도체 관련 종목을 윤혜림 대표님이 소개를 해주셨고요. 자, 그렇다면 이 키워드 반도체, 반도체 또 하나 종목, 어떤 종목 이상엽 이사님은 가져오셨나요? 네, 저는 이제 아바코를 아바코를 네. 이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바닥권에 있는 종목에서 좀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서 좀 뽑아봤는데 이제 좀 바닥을 탈피하려는 모습이죠. 그래서 디스플레이 공정 장비 생산 업체인데 최근에 이렇게 수주 나오는 거 보시면 2차전지 쪽도 관련이 있구나. 또 뭐 전공정 뭐 장비 회사로 영역을 좀 확장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는데 그래서 종합 장비 업체로 좀 변신을 하고 있어서 그 부분이 회사가 이렇게 변해가는 것을 쫓아서 관심 갖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 네. 뭐 관련된 기업이지 않나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요. 특히나 지난 1월 말에 세미콘 2024에서 어떤 장비를 이제 소개했거든요. 한 4년 정도 R&D를 통해서 그 웨이퍼 레벨 패키징용 방막 증착 장비인데 이게 스포터라고 하는데 장점이 뭐냐라고 이제 말씀드리면 반도체 최근에 이제 반도체 그 후공정 업체 장비 데모 테스트를 진행 중인데 이게 HBM에도 향후에 활용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시장에서 HBM 정말 네, 핫하죠. 그래서 아바코가 지금 바닥권에 있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그런 모멘텀이 커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수주장고도 말씀을 드리면은 작년 11월까지 한 2,800억 원의 수주장고였는데 올해 들어서만 LG 엔솔과 두 건으로 그 한 500억 원 이상의 수주장고도 좀 기록을 했기 때문에 최소 3,000억 원 이상의 역대 최고 수주장고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작년 11월에 상주 제6공장 완공을 했는데 업황 회복되죠. 또 디스플레이다 보니까 대기업들, 또 중국도 그렇지만 디스플레이 투자하죠. 그럼 기존에 수주받은 실적까지 올해 또 이제 수치로 확인된다고 하면은 네, 작년 3분기에 적자였고 4분기에 네. 실적 좋아졌고 물론 재작년 4분기도 실적이 좋긴 했지만 그러면 작년 4분기를 저점으로 해서 좀 향후 실적 개선 기대감은 점점 커질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서 네. 바닥권에 있는 종목을 한번 뽑아왔습니다. 좋습니다. 자, 반도체 종합 장비 업체로 거듭나고 있는 아바코 가격이 아직 뭐 많이 출발하거나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점에서 잡을 수 있는 기회를 찬스를 알려주셨으니까요. 아바코도 HBM과 또 연관될 수 있는 모멘텀 늘 확인하시면서 투자에 참고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두 분과 함께 키워드로 반도체와 바이오 이렇게 요즘 핫한 이 두 업종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전략과 종목까지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두 분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